네, 어? 쥐 한 마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바로 치킨인데요. 이 녀석 맛있게 튀겨진 치킨 맛에 푹 빠진 모양입니다. 정신없이 치킨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생쥐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곳, 말레이시아의 한 식당입니다. 아유, 왜 밥 먹는 시간인데 이런 걸 보여줘. 네, 당시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. 얼마나 황당했으면 음식과 생쥐를 번갈아가며 찍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손님의 마음도 모른 채 쥐는 요리조리 치킨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입니다. 아유, 저 식당 진짜 이제 리뷰 좀 달고 싶네. 네, 이쯤 되면 식당의 위생 상태가 걱정이 되시죠?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이어서 해당 식당에 방문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약 14일간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유. 영상을 본 누리꾼들, 충격적이다. 이거 현실판 라따뚜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